안녕하세요. 모두의학교 7학년 무지개반 이현희입니다. 95세 친정 박장렬 엄마에게 외할아버지께서 남동생 보라고 남자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했지만 외동딸로 이렇게 공주같이 자라다가 그 일제시대에 서둘러서 그 시집을 가게 됐어요. 그 홀시어머니가 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다고 구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. 그 6년 만에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울 엄마를 제가 사랑 많이 해요. 아버지는 군대 가셔가지고 총각이라고 그리 이쁘지도 않은 그 부대 근교 산골 처녀를 데리고 온 아빠였어요. 할머니는 울 엄마보다 여시 같은 그 여인을 좋아하니까 아들 날 때까지 딸 넷에 아들 하나까지 긴 세월이었지만 우리 집 딸 셋, 아들 둘, 양쪽이 10명을 큰 장한 엄마였어요. 제 나이 20대 농협에 다니며 멋진 사모님들 양장종 옷이라든가 또 TV에서 영부인들 한복해드리며 위로하고 또 행복하게 해드렸던 그런 맞딸의 효녀였던 것 같아요. 엄마는 절에 다니시며 열심히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못 산다는 이름이래요.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까지 주셨는데 제가 교회에 다니는 거 보고도 자꾸 아프니까 너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녀야 되겠다. 이 종교까지 바꾸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. 지금은 권사님으로서 쉽지 않은 한 세상 마무리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준비하시는 장할 모습이었어요.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둘째 딸, 사모, 막내딸, 맏딸 셋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어서 공직에서 떨어졌지만 농협 조합장을 16년 하시면서 대통령상까지 받으셔서 행복할 때도 많았었어요. 일주일간 엄마와 함께 세 딸들이 행복하게 이야기하면서 찡한 마음이 교차했고 엄마가 이런 날을 맞이하려고 그동안 고생했구나.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. 여시 사섯 애들도 성장해 내 호적에서 파가며 우리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. 눈물 흘려주며 껴안아 주기까지 했지만 쉽지 않았노라고 고백을 하시며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? 라고 전화드리면 잘 지내고 있지. 너희들만 건강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감기 조심하고 매일 전화해줘서 고맙구나. 그 목소리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? 엄마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.